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서면서 앞으로 전개될 첨단 미래전의 양상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 기술이 총집합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핵 통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과 이를 통해 본 첨단화된 해군력의 필요성. 지금부터 들여다봅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흑해 함대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함대 내 미사일 배치를 통한 역량 강화는 물론 흑해의 해양 기반 시설 증강 등을 통해 흑해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러시아 연방에 강력한 전력 증수를 제공했는데요. 흑해를 통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해상 무역을 차단,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나토 해상 부대가 흑해 주변에 배치되는 것을 저지, 최종적으로 흑해 주변 지역에서 공급되는 곡물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면서 세계 곡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국 해군 규모는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 해군을 압도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상 및 공중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항만과 해군 기지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해상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삼면이 바다로 경제에서 수출과 무역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징상 해군 전력 발전의 중요성은 물론 해양력 강화야말로 국가 생존을 위해 필수라는 점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눈부신 첨단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었으니 아무리 규모가 큰 해군일지라도 21세기에는 해양 통제를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해군력이 미약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전통적인 해군 전력 대신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사용해 러시아 해군의 해양 통제에 대응했습니다.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가 넵튠 지대함 미사일로 러시아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켰고 무인항공기 공격을 통해 러시아 마카로프함을 침몰시켰습니다. 또 전쟁에서 민간 위성인 스타링크가 활용되고 사이버전과 전자기전도 수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 해군이 직면할 미래 해양전의 작전 영역이 해양 영역뿐만 아니라 지상은 물론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까지 확장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우크라이나 스네이크 섬을 장악하지 못한 점은 강력한 해군이라도 육지를 점령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첨단 드론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러시아 기함 격침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전 세계는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해 해군 전력을 건설하는 것이 미래전 수행에 있어 승패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첨단 미래전에 적합한 첨단과학기술의 적시 도입뿐 아니라 이를 운용할 인력 양성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첨단 미래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첨단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고도로 훈련된 군 인력 양성에 힘쏟고 있는 해군. 첨단화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승은 물론 해상 교통로를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와 번영을 지켜나가기 위한 해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해양 유무인 첨단 입체 전력을 갖춘 해양 강군을 건설하여 신해양 강국 대한민국 구현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할 우리 해군이 있어 든든합니다. 필승!